기안84가 오늘 또 제 옆에도 이렇게 또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 예.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하면서 매주 매주 이게 이제 예. 피디님이 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놈이 피디님이 얘기 많이 하면 안 돼 매주 피디님이 아니 피디님이랑 얘기 많이 하니까 미안한데 그 MC가 정말 MC가 좀 범죄 아니에요 그래요? 이분은 욕심이 자기 혼자 스타 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아니 프로그램이 잘 돼야 우리가 다 같이 잘 되는 거지 자기만 잘 되려고 지금 아 그리고 이 코너의 주인공이 본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니 PD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아니, 맨날 뭐 하면 PD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PD님이 먼저 저를 섭외했고 이제 이 프로는 네가 이제 이끌어가야 된다 하고 재성님 옆에서 신개념 토크쇼네요 이거. 근데 뭐 어쨌든 간에 PD님은 너 이제 고정됐다고 뭐 얘기하셔 지금 고정됐대요. 이거 뭐 주변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이게 근데 밤늦게 해서 주변 반응은 못 봤고 아 진짜로? 아니 밤늦으면 우리 건 아무도 안 본다는 소리예요? 몇 시에 하는 거야? 말이 좀 심하네 진짜 아니 무슨 이건 큰소리야 몇 시쯤 하면 좀 보실까요 주변 분들이? 한 10시에서 한 12시 사이가 제일 그때가 황금 시간 아닌가요? 근데 12시에 우리 해요 11시에서 12시 아니 그러니까 10시에서 12시 그러니까 본인 코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땡기는 거예요 해투 말고 오프닝에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해투야 뭐 12시 반에 하든 1시 하든 상관없고 요 코너가 좀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자기만 요거 저기 다섯 명 지금 다섯 명 있잖아요. 네네. 거기 좀 넣어줘요 사진 좀. 그림. 치아웃에다. 그래 저 어디. 나 넣어줘. 백호미 좀 넣어줘. 백호미. 좋습니다. 일단 백문이 불여일 자리요. 우리 기안84가 그림으로 문제를 출제하고요. 팀적인 대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완성되는 그림을 보다가 아실 때 그 정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맞히면 뒤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고요. 예, 틀리면은 간단하게 저희가 벌칙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백문이 불여 자, 시작합니다. 간다. 자, 이제 뭐, 자, 스케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쉬운 걸로 할게요, 쉬운 걸로. 자,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하면 안 돼. 포를 그리네. 야, 이게. 정답에 수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맞추시면 됩니다. 전 지금 정답을 알고 있는데 이게 뭘 그린 건지. 기현 씨 창의력이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림 매번 똑같아 보이는 거. 어떡하냐? 잠깐만. 아! 뭐야? 야, 이건 좀. 야, 이건 심하네. 이거 심해. 야, 이거 심해. 왜?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떠오르는 거 그냥 확! 아, 말하면 돼요? 자, 나오시면 돼요! 말하면 안 된다! 나와서 써야 돼! 나와서 써야 돼! 공책 갖고 있어! 공책! 잠깐만요! 아, 이거 뭐야, 진짜?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걸 떠오르는 거. 야, 근데 이거 떠오르는 그대로 진짜 쓰셨어요. 아니구나. 아니면 말합니다. 자, 불쏘! 아, 불이고 소고. 야, 아니구나. 클락발. 뭐야? 아깝다. 재밌다. 맞춰도 그게 더 상관없죠. 아, 근데 조세호 씨가 센스가 참 뛰어나시네요. 또 맞췄어요? 일단 오답이라는 얘기죠? 와! 소불복이 아니네요. 소불복이 아닙니다. 야, 이거. 정답! 자, 박명 씨 나오세요. 저 손에 맞춰 뿌렸는데? 이거 100% 정답이에요, 100%. 맞죠? 맞죠, 이거? 맞죠? 자. 자, 해봐요. 이거 맞을 거예요, 이거. 왜요? 나 근데, 소화기. 아, 이거. 예. 저도 기상. 기상. 아, 그러니까, 소화기. 기상. 불화. 자,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소화기 아니야, 이게 아니야.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직원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엄연경 씨. 안 보게. 뭐야? 너무 빨리 맞췄어요? 아니요. 소품은 없어요. 약간 풍덩. 모니카? 저는 소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런 발상도 좋아요. 벌써 오답이. 소가 아닌 것 같고, 부위 약간. 자, 돼지불백 아닙니다. 돼지불백. 이게 소가 아니라고. 소가 아니라고 생각한 게 돼지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불백이다. 그냥 그림 제목을 맞췄네. 아, 나 또 맞는 거 아니야? 자,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거의 다 오셨는데. 거의 다 예, 거의 다 왔어요. 누가 왔어요, 누가? 자, 안녕하세요. 헤이즈. 왜? 맞췄어요? 어떡해. 아니에요, 저거.
뭘 어떻게 해요? 네, 피카츄. 왜 혼자 했어요? 네? 왜 피카츄예요, 이게요? 약간 피카츄 같은 생겼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있는. 그래서 피카, 근데 이제 색칠을 안 했으니까 뭐가 뭐지? 색칠을 좀 하자. 자, 이제 채색 힌트 드릴게요. 이게 좀 색이 들어가면은 훨씬 더. 자, 엄영경 씨! 어? 정답이구나. 브루 이웃.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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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나가려고 왜? 적어놨는데. 왜 브루 이웃이에요? 아, 적어놨었어요?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안 나갈래요? 정답 아닌데 왜? 왜 쓸데없는 거 하세요? 시키는 건 말하지. 자, 아닙니다. 아, 진짜 모르겠다. 아. 이거는요? 자, 구제희 씨 좋아하는 상품. 우와, 진짜? 우와, 대박. 뭐지? 아, 진짜? 네. 진짜요? 골라 놓으셨어요? 네. 네, 아닙니다. 정답. 아, 진짜 뜨거웠어? 아니에요. 뜨거웠어. 뜨거웠어? 아니에요. 뜨거웠어. 옛날 개그잖아. 뜨거웠으면. 뜨거웠어. 야,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아우 저런 게 어딨어요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모르고 하면은 어? 알았어요? 자, 나오세요. 이게 은근히 저 승부욕이 아니, 쉬워요 이게? 굉장히 쉬워요. 알고 보면 너무 쉬워요. 어? 요거예요? 네. 만우절! 아니야, 너무 쉬워요. 만 소구 절하려고 만우절! 자, 여러분! 난이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잘 못 맞추시기 때문에 결정적 힌트를 하나 좀 드릴게요. 어렵네. 자, 기업판사 네. 결정적 힌트를 하나 주세요. 아니, 네 아내 이제 안 믿어. 이게 어? 뭐야? 불이 났잖아요, 불이.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화재가 난 거 아니에요, 화재. 밥을 쓰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 그런 거 아닌데. 이게 아재가 어이가 없는가? 아니, 근데 아니, 지금 뭘 쓰시려고 그래요? 네? 아니, 뭘 쓰시려고 그런 거야? 자, 화제예요! 아! 자, 아! 나오셔야죠! 아! 나오셔야죠! 아! 나오셔야죠! 아! 나오셔야죠! 아! 나오셔야죠! 아! 나오셔야죠! 아, 아씨. 어, 이거 어떻게 알아? 아유. 정답! 자, 선물 하나 가지고 가시고요. 정답! 예! 아유. 정답! 이게 아재가 어이가 어인가 이게 아닌가? 어이예요. 아니 아예 아니. 화제 하나 주세요. 엄영경 씨가 맞추시면 전현무팀 첫 번째 문제 승리입니다. 그렇지! 아유, 분장 또하게 생겼네. 자, 정답! 자, 한번 봐요. 아, 그런데 끝까지 맞춰야죠. 아, 진짜 자, 화재 경보기 아닙니다. 리트 극장에 화재 경보기는. 자,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지금. 아. 얘는 오늘 하루 종일 아만 있는데. 아, 말한대요? 자, 나오십시오. 어? 힌트 하나 주세요. 이게 모르고 말하면 어! 알았어요? 거기는 다 맞췄어요. 저 다 맞춘 거죠? 혼자 못 맞추고 있는 거 알죠? 자, 소화제예요? 아니야? 아니야? 그럼 뺏었잖아, 이제. 그렇죠. 뭣도 뭐하기? 소화기? 소화기 내가 뺏었잖아! 뭐야? 자, 이렇게 해서 저녁 인성이! 저 한마디 하면 안 돼요? 뭐예요, 이게? 이게 제가 주인공이라고, 아, 이게 그만해야 되는데. 문제 내러 오는 것 같아요, 문제 내러 오는 거. 아니, 뭐 맨날 마감하고 하니까 여기 올 때 좀 놀러 오는 기분인데 여기 와서도 마감하는 기분이고. 저기요, 피디님 마감하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지금. 아니. 다음에 저 토크할 때 좀 한번 껴주세요. 어디요? 네? 저 앞에 토크하는데요? 아, 왜냐면 일찍 오면 할 게 없더라고요, 이게 또. 아, 그러면. 그러면 적당히 시간 맞춰주면 왜 이렇게 일찍 오세요?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토크쇼 할 때? 엄영경 씨 옆에 앉아주세요, 아, 근데 나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오시면 이제 토크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나오실 때 성대모사도 준비해야 되지, 춤도 춰야 되지, 뭐 할 게 많습니다. 일단 골반 돌려야 됩니다. 이것만 할게요, 그러면. 그러면 얘기 듣고 할래?
오늘 오는 길에 사주 봤는데 기분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해. 36까지 좀 잘 풀린다고 하는데 6 이후로 좀 잘 안 풀린다 그래가지고. 지금 몇 살이시죠? 33이죠. 아 지금 뭘 보니까 에피소드예요. 해피투게더 때문이 아니라 사주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시네요. 아이 조금 좀 다운되는데 열심히 하죠. 이건 또 이제 일이니까 좋게 좋게 생각하는 이게 많이 약해지니까 사람이 그런 걸 믿게 되더라고요. 왜 또 네? 아니 뭐 모노드라마예요. 이거 왜 그래요? 좀 이런 얘기하면 그냥 이거 진행하죠 다음 문제로. 네. 아 네. 아니 아까는 또 토크 없다고 토크 때 좀 불러달라고 했는데 토크를 시킨 것도 맛 시킨다고 뭐라고. 이번 모노드라마는 새드엔딩입니다. 아 그리고 저 녹화 전에 사주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아, 예, 예. 예. 안 보려고. 요즘 자꾸 우리 방송에 좀 영향을 미치니까. 기분 좋아서 와서 지금 뭐 될까 말까 인데 기분 안 좋게 와가지고 지금. 아 지금 녹화 분위기 되게 안 좋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몇 번을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짠 한번 생성해 주세요. 요거는 좀 상황이 좀 약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저 기안파사가 잘 그려요. 잘 그려요. 그죠? 너무 신기해. 여기 또 맞추다 보니까 되게 맞추고 싶지 않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그죠? 자, 잘 보세요. 야, 근데 이거는 좀 미리 얘기 드리지만 이건 좀 난이도가 상입니다. 아, 맞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저도 좀 궁금해요. 아직 감이 안 와요? 답을 안 하는데. 저도 지금 아는데도. 아, 뭐 아는데도 감이 안 오는 건 없네. 아니, 좀만 덮으세요. 근데 진짜 잘 아, 그래요? 말아갑니다. 남자가 남자친구 매력 있죠? 네. 기현팔성 어때요? 아이, 죄송합니다. 아니, 저 뭐 죄송합니다. 어? 회사고요. 진짜 야, 이거를 지금... 아니, 이래도 모르면 뭐... 아, 지금 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시는군요. 마음에 들어야지. 아, 이게 좀 이상한가? 아, 되게 어렵네요, 내면서도. 어떻게 맞춰요? 모르겠어. 일로 오세요. 아, 혹시 말 이렇게 마시고. 저 무슨 러브 액츄얼이에요? 여기서 뭘 어쩌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관심을 왜 거기다 쓰고. 자, 아닙니다, 관심을. 아닙니다, 가시죠. 아~ 어, 오. 자, 경희 씨. 아. 훈계. 아닙니다. 우와. 박해자로. 야, 뭐래 좋네. 훈계. 야, 뭐래 좋네. 훈은 뭐예요, 훈은? 자, 직장 상사 아닙니다. 훈은 뭐예요, 훈은? 넌 생각하냐? 직장 상사가 뭐예요, 경희 씨? 이 사람이 이제 중간에서 갈구고 있잖아요. 갈구다니요. 갈구는 게 뭡니까? 훈을 아, 낸다. 혼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상황을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쨌든 회사고 이제 이 사람은 아마 이 사장님보단 좀 낫겠죠? 네. 아니 너무 많이 줬다 이게. 여기까지만. 아 아세요? 어. 자 구재희 씨. 진짜? 근데 어디서 이게 힌트가 진짜? 아, 정답! 응? 정답! 응? 아닙니다. 자, 본방사수 아닙니다. 해또 본방사수 해주세요. 네. 자, 여러분. 힘내는 힌트. 힘내는 직원들이 뭔가를 잘 보세요. 어, 지금 더 직접적으로 주네요. 아! 어? 자! 자, 조세호 씨. 아, 자, 어? 어? 정답! 자, 다니시고요. 네, 네. 자, 와, 어,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야. 저는 오답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와, 대박. 진짜 어, 기아파스가 많은 힌트를 줬어요. 어, 굉장히 좋은데 오늘? 어우. 정답! 아, 정답 알았어요. 이야. 이거 왜 그래요? 되게 쉬운데? 자, 지금. 아, 너 너무 시켰다. 자, 여러분. 다 직급을 지금 쓰셨죠? 예. 아, 진짜. 안 쓴 분도 계시죠? 아, 화이팅. 아, 너 진짜 다 나왔다. 사장, 진짜요? 진짜. 자, 여러분. 글자 수 힌트입니다. 세 글자입니다. 아, 다 좋네. 자, 모니카. 자, 경리, 경리.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모니카. 자, 근데 모니카도 참 아, 대단하네요. 아, 자, 새 팀장. 아! 아니 아, 정답!
지규책을 모르면 모를 수 있어요. 아, 모를 수 있어요. 이거 저 내일 아침에 회사에서 저 화제되겠는데. 정답! 오케이, 자, 양팀 2대입니다. 힌트 좀만 더 주세요. 자, 힌트요. 네, 저는 모니카 씨 덕분에 왔던 것 같아요. 자, 봐요. 아니, 정답이 다 나왔어요. 저기. 진짜요? 지기가 있잖아요. 지기, 지기를 잘 봐요, 지기. 없는 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회사 처면은 뭐 되죠? 모를 수 있어. 자, 지금. 자! 아닌데? 아니, 진짜 더 너무 어려운데? 뭐 돼? 모니카. 정답. 오늘 정답을 하나도 못 맞추셨거든요. 확신을 했는데요. 네. 자, 차세대 아닙니다. 아~ 야, 비슷하게 했네. 자, 지금. 네. 자, 자, 쓰세요. 빨리 쓰세요. 자, 쓰세요. 아, 지금 얘기하셨는데. 자.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오! 아! 아니요, 저. 아! 모르니까 쓰세요! 자, 써요! 쓰세요! 자, 써요! 이게 진짜요? 지기가 있잖아요. 지기, 지기를 잘 봐요, 지기. 없는 애가 없는 사람이 있어. 그래. 야, 비슷하게 했네! 자, 지금! 나쁘네! 추워. 아, 안아주세요. 아, 추워. 우리 얼굴 고. 자, 차장님. 자, 왜 나 다 나와서 맞추고 싶어 진짜. 뭐야? 뭔데? 또 틀렸어요. 정답! 아, 못하네. 자, 두 분. 자, 지금 정답이 다 나왔어요. 99%까지 왔어요. 99% 왔어요, 지금. 자, 차장님. 다 왔어요. 누가 차장이냐고. 회사를 누가 다니고 있죠? 새.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아, 새 차장이야? 자, 세 번째 문제.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팽이 아니야, 팽이? 오? 어? 이야, 요거. 뭐야, 어머, 너 잘 그린다. 좋다. 아, 좋아. 자, 격리 또 나오나요? 아, 이거 너무 멋있네. 와, 대박이야. 맞췄어. 정신 대박이다. 맞췄어? 아, 휴가 아닙니다. 휴가 아니에요. 휴지가 간다. 휴지가 간다. 휴지가 간다. 휴가. 선으로 좀 약간 상황을 좀 더. 근데 이게. 요 문제 누가 첫 번째로 좀 맞추실 것 같아? 우와, 되게 잘 그렸다. 잘 그리죠. 만화가예요. 아, 오케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배경을 좀 그려주세요. 여기가 어딘지 생각을. 네, 그렇죠. 보스 아니에요? 보스. 휴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요게 좀 채색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뭔가 감을 좀 잡으실 것 같아요. 2단계 채색 힌트 갑니다. 저 휴지가 어머? 자, 이게 색을 잘 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휴지가 지금 아니죠. 아니네. 연탄도 아닌 거죠. 연탄도 아니죠. 연탄은 검은색인가? 오케이. 아이, 직관 표현을 잘해야 이게. 꽝이야? 나무 아니야? 나무? 자. 액션. 진짜 그렇다. 통 아저씨요. 통 아저씨요. 통 아저씨. 야, 이게 근데. 나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저 아니죠? 여기 있으면은 저도 못 맞추었을 거예요. 알았다! 자, 아, 이게 예, 가리고 오래... 나오셔야죠, 박명 씨. 거기 가요. 어디 가려요? 아, 가리 가면서요. 자, 아, 역시 진짜 최고의 코미디언입니다. 네, 네, 이거요? 이거요? 뭐예요? 아니,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배운 게 여기까지인데. 롤케이크를 왜 써요, 여기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롤케이크인데. 롤케이크를 왜 씁니까, 롤케이크를? 자, 들어가세요. 아, 참 좋아. 롤케이크야.
정답! 진짜? 진짜? 자, 홍현경 씨. 내가요? 예! 대박. 내가요. 좋으세요? 뭐야? 예! 자, 상품 하나 가져가세요. 너무 좋아한다. 오명경 뭐야? 잘했어. 예. 야, 이걸 맞추네요. 네. 완전 쉬워요. 난이도가 하예요. 아닙니다. 아, 진짜? 지가 맞춰놓고. 지금 이게 쇼잖아요. 그리고, 예. 아, 나 그냥 다 얘기할래. 롤케이크라고 쇼하고. 자, 얘기 좀 마세요. 지금 박명 씨가 답답한 게 힌트 다 주고 본인이 자꾸 못 맞춘다는 거. 아니. 아, 이거구나. 아. 난이도 하. 이거야, 이거. 난이도 하? 이거지? 됐지? 박명 씨 앉으시고요. 이거 진짜 인정해줘. 아, 하세요. 아. 쇼킹이 아니야. 아, 쇼킹도 아니야. 쇼킹, 쇼킹. 뭐야, 대체? 이제 안 가. 이제 안 가. 롤케이크하고 쇼킹이 막. 쇼면 뭐냐고 저게! 정답! 쇼네! 아, 진짜! 아, 대박! 빵, 빵쇼, 빵쇼! 쇼, 빵, 자, 근데 보니까 한 번에 못 맞추면 미국으로 빠져들어. 맞아요! 네. 아, 한 번에 못 맞추면 미국으로 빠집니다. 미국으로 빠져들어. 자, 쇼에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저 주변 분위기를 보세요. 어떤 거 같은지. 웅성웅성. 자, 여러분! 저 주변을 보세요. 지진? 자, 그만! 아. 자, 가리고 써주세요. 제가 했던 거랑도 비슷한 거. 야, 진짜 너무 잘 그리네. 제가 했던 모델. 롤케이크하고 쇼하고. 자, 얘기 좀 하세요. 제가 했던 거랑도 비슷한 거. 야, 진짜 모델. 아니, 롤모델로 김구라가 아니라 유재석을 얘기하라고 얘기를 했다. 누가 롤모델이었는지 솔직하게. 채는? 저는 강상님이었습니다. 야. 네. 제가 했던 모델? 롤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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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아마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와, 아, 오늘의 저 종합 선적은 우리 전현무 팀이 승리를 거뒀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저 함께 해주신 다섯 분에게 감사드리겠고요. 자, MT도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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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